울산은 그동안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 실내 빙상장이 없어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남구가 추진 중인 반다비 빙상장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.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 실내 빙상장이 없는 울산. 동계 스포츠 인구가 늘면서 인프라 확충 요구도 커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이 같은 열망을 풀어줄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. 350억 원이 투입돼 옥동 옛 법원 부지에 짓는 지상 7층 규모 건물은 비탈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특징입니다.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빙상장은 이 건물 5층에서 7층까지 조성되며 평일 120명, 주말에는 23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.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부설 주차장과 건강 증진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섭니다. 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춰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정말 생활을 윤택하고 우리의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설이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가로 61m, 세로 30m의 국제규격 빙상장이 완공되면 각종 동계 스포츠 대회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 정도 단일 종목도 유치가 가능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남구는 오는 2027년 4월 빙상장이 준공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UBC 뉴스 배단입니다.